안녕하세요. 한이수 소믈리에입니다. 저는 현재 SPC그룹 파리크라상 외식사업부에서 와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리고 추천드릴 와인은 이 카니버 까베르네 소비뇽인데요. 이 와인은 스테이크 와인이라고 불리울 만큼 육류 요리와 어울림에 염두를 두고 만든 레드 와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 테이스팅하면서 이 와인이 얼마나 스테이크와 좋은 궁합을 보이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카니버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 한번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니버 까베르네 소비뇽은 색깔이 엄청 진해요. 거의 블랙에 가까운데요. 되게 잘 익은 블랙베리랑 블루베리 그리고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에서 나오는 그런 복합적인 향신료 풍미가 되게 많이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입안에서 어떨지 한번 테이스팅 해보겠습니다. 일단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입안에서 처음에 느껴지는 느낌은 향에서 느꼈던 것처럼 되게 잘 익은 블랙베리, 블루베리, 향신료와 같은 복합적인 풍미가 막 느껴지면서 되게 입안에서 부드러운 그런 소프트한 타닌감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홈술 하시는 분들 그냥 꿀떡꿀떡 드시기에 되게 좋은 레드와인으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와인 스테이크랑 또 얼마나 좋은 궁합을 보일지 한번 같이 테이스팅 해보실까요? 우선 스테이크와 이 카니버 까베르네 소비뇽 궁합을 알아볼 텐데요. 한 가지 궁합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음식을 맛보시기 전에 와인만 순수하게 먼저 테이스팅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와인 없이 음식을 먼저 또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스텝이 음식을 머금은 상태에서 와인을 마셔보면 그게 얼마나 좋은 궁합인지 제일 잘 알 수 있는 팁인데요. 제가 딱 그렇게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와인을 한번 테이스팅을 해봤으니까 음식 먼저 먹어보고 그리고 함께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가 가지고 있는 육즙과 육질을 굉장히 잘 잡아줘서 자칫하면 기름질 수도 있는데 이 기름진 맛을 되게 깔끔하게 메꿔주는 듯한 느낌인데요. 이 타닌이 가지고 있는 그 촘촘함이 고기의 육즙과 만나서 이거를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거든요. 딱 이 카니버랑 체크 스테이크랑 먹으니까 아까 체크 스테이크만 먹었을 때보다 훨씬 맛있어요. 집에 스테이크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고기 구워드실 예정 있으신 분들 카니버 까베르네 소비뇽 하나 구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려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카니버 까베르네 소비뇽 테이스팅도 해보셨고 스테이크랑 같이 궁합도 맞춰보셨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곧 카니버 까베르네 소비뇽이 가까운 편의점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한이수 소믈리에였습니다. 감사합니다.